전문가 연결해서 기업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성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성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주목해볼 기업은요.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HSD엔진입니다. 조선 쪽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주가 탄력이 가장 큰 쪽은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중공업 그리고 HD현대중공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아시다시피 저 같은 경우에 섹터를 위주로 설명을 조금 드리잖아요. 오늘 이제 뭐 조선업에 관련해서도 뭐 정리할 부분들이 있어서 뭐 이 종목들을 선정하게 되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조선업에 있어서 지금 가장 큰 포인트는 신조선가가 상승하고 세 배를 만드는 그 세 배의 가격이고요. 이 세 배를 만드는 가격 자체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뭐 수요가 공급보다 많기 때문이겠죠. 실제로 조선사들이 가지고 있는 건조 가능한 슬롯, 그러니까 배를 만들 수 있는 장소가 소진이 되면서 현재 남아있는 건설 슬롯에 대한 가격 프리미엄이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만들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 대해서 더 이제 만약에 배가 필요한 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더 큰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배를 만들기 위한 배의 이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고 보는 건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수요가 많은 것은 LNG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LNG선 관련해서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뭐 친환경이라는 이제 키워드로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이제 LNG선 관련된 수주 모멘텀 자체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신규 LNG 수출 프로젝트가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LNG 수송을 위해서 이제 선박이 필요한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새로운 해운사라든지 아니면은 에너지 기업들이 LNG 수송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뭐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를 저희가 놓고 얘기를 해보더라도요. 2023년 올해 하반기부터 중소형선을 중심으로 해서 교체 수요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탱커에 대한 발주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수요 자체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친환경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럼 결국은 친환경이라는 것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것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여기에 페널티가 부과가 될 건데 그런 것들이 부담금을 납부한다든지 대출권을 거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 이런 경제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당장 도입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만약에 이제 뭐 그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 도입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어색하지 않은 뭐 그런 종류의 내용이라는 거죠. 뭐 결국 이제 규제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선박 교체 발주가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질 것이고요. 조선사라든지 뭐 조선 기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단가 상승에 대한 이제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조선사가 이제 수주 호황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2025년까지 건조량 자체가 좀 늘어날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조선 기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동반 상승할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소재 변화가 많이 필요한 LNG선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LNG선이나 연료 추진선 같은 경우에는 또 기존에 사용하던 거랑 또 다른 소재를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발주가 늘어나게 되면은 더 유리한 점이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도 좀 이제 인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피크아웃이냐 아니냐, 뭐 슈퍼사이클이냐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 반도체 때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이제 뭐 시장을 조금 더 앞서서, 업황을 조금 더 앞서서 예측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라고 좀 판단하기 때문에 뭐 슈퍼사이클, 피크아웃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하반기부터는 대형 조선사를 중심으로 해서 대형 조선사들이 먼저 실적 개선, 이익 개선을 이제 포문을 열 것이라고 조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한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보다도 대형 조선사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 말씀드릴 네 종목 중에서 대형 조선사인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을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안에 내용을 조금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면요. 그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수주를 상반기 동안 받아놓은 것이 한 63억 달러 정도 올해 이제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하반기에 신규 수주 들어올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신규수주 들어올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카타르의 수동 해운사에다가 수주를 하는데 품목이 LNG선이고요. 나머지 하나가 FLNG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FLNG가 부유식 천연가스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부유식 떠있는 거거든요. LNG를 채굴하기 위해서 바다 위에 떠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이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이 FLNG가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서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좀 많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FLNG 건조와 관련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라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시장에서 관심이 굉장히 큰 상황이었었거든요.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해마다 한 개에서 두 개 정도는 발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상황입니다. 한 개에 평균 30억 달러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발주를 받는다라고 1년에 한 것만 받는다라고 해도 굉장히 이제 수익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또 이제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 기준 수주 잔고가 한 27조 정도, 28조 가까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또 3년치 물량이 확보된 상황이고요. 하반기에 또 신규 발주까지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앞으로 뭐 이익 개선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기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력 확충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인력 확충 관련해가지고요. 당연히 이제 조선이 업황은 좋아졌는데 인력을 충원을 못했다라고 했는데 삼성중공업의 영성법인 중국법인에서 이제 선체 블록을 이제 받아오기로 했거든요. 받아온다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걸 가져오는 거니까 당연히 인력을 조금 더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뭐 이런 부분으로 만회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HD 현대중공업인데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LNG선과 관련해서 또 LPG선과 관련해서 하반기에도 꾸준히 이제 수요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려했던 것은 이것 마찬가지죠. 인력 충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인력 충원 자체도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정에 대한 차질, 그러니까 인력이 없어서 생산이 더디던 부분들도 점차 축소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른 조선사들 대비했을 때 현대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하면 엔진을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 엔진 자체는 제작 능력을 가지고 친환경 연료 추진선을 수주를 하고 있어서 결국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글로벌 신조선가 상승을 좀 주도할 업체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